교육부의 황우여 장관이 국정화 강행을 발표하면서 저는 세 가지 부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교사로서의 존재성을 부정당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좌편향 교과서를 쓴 집필자로서 부정을 당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당해야 됐습니다.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있는데 우리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다. 그리고 검정에서 다양한 집필진과 출판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더 이상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판단은 아이들의 몫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한국사 국정화 즉각 중단하라.